혹시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철학은 몇 번. 철학은? 네. 이런 신점은 처음이시고. 네. 근데 제가 조금 선생님한테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높낮이가 심하다 그래야 되나? 좀 좋을 때는 좋게 풀리고 아닐 때는 너무 꼬꾸러지는, 흔히 말해서 중간이 없는 사주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조금은 선생님 스스로가 낮춰서 사는 게 선생님에게는 더 맞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연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주 자체가 외로워야 되는 사주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해야 되는 사주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무언가를 담기보다는 내가 비우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대주님을 지금 놓고 봤을 때 대주님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안씨. 안씨? 몇 년생이시죠, 대주님이? 69년생이요. 삼재네요. 작년에 뭐 하셨어요, 대주님?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무당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당을 한다고? 네. 언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수입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작년부터 너무 안 좋은데, 운대 자체가. 이제는 10년 넘었는데, 이제 그렇게 간데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겠죠. 그렇게 나가서 뭐 한다니까 하는데 결국에는 돈 하나도 번 거 없고 그냥 있는 재산 다 까먹고 지금 그런 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당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무당을 했지? 절대 그만두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이도 있고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아니 점사가 안 나올 텐데 아예.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청배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만두면 그만둘 게 아니래요. 그만둘 수가 없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작년부터 해서 운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당은요. 네. 사람의 사주도 사주지만 이 신의 운으로 사는 게 무당이거든요. 네. 신의 운대가 움직여야지 네. 사는 게 무당인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무당을 할 팔자가 아닌데. 그럼 왜 그러고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홀렸을까? 아, 제가 처음에 찾아본 거 술병이었는지 엄청나게 맞더라고요. 어렸을 때. 완전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찾아갔더니 아니 근데 웃긴 게 신굿은 하셨어요? 남편분이? 했겠죠. 혼자서 저한테는 말도 안 해요. 자기 알아서 있는 세상 다 까먹고. 그럼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신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신굿을 했으면 있겠죠. 그런 게 전혀 안 잡히는데 신당은 모시고 계시죠? 네. 돈벌이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당도 너무 어수선한데 이게 신당을 모시는 것도 다 법칙이 있거든요. 네. 법도가 있고 전혀 내가 봤을 때 그냥 무불통신 하신 분 같아. 전혀 기가 없다는 거야 기분이? 응. 그건 왜 그러고 있죠 본인은? 왜 그럼 뭐에 치죠? 홀렸는지 지금 그러고 있는겨. 신도 아니고 허주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홀려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저는 못 느끼겠어요. 제가 봐도 뭐 그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들 오냐 내를 받아냈거든 저를 받아냈거든요. 우리 집 어떻게 될 건지 가족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인대요. 그거는 맞아요. 원래 가족이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무당들이 가까운 사람은 안 보거든요. 선입견이 끼니까. 뭔가가 이렇게 사람 우리는 사는 사람인데 자식들도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촬영하실 때 대기하셨잖아요. 네. 선생님 앞에 보신 분은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성씨가 팍팍 나오단 말이야. 나는 오리지널 신이면 그 성씨가 나와요. 네. 뭐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뭐 윤씨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신이 아니야 지금. 아, 깝깝해 죽겠어요. 아니 선생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럼 보통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은 선생님네도 신명이 있어야 되고 신명이 있어야지 제자가 나오는 거잖아. 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네 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백이면 백 내가 뭐 다 뭐 하늘을 날 만큼 연검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네. 다만 뭔가 신의 냄새가 풍겨야 되고 제자 가물이다 제자다 이 말이 나와야지 네. 속 시원한데 아니야. 운대가 아예 없어. 근데 왜 잡아봤죠? 신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귀신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람이 그냥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본인이 뭔가 신당에다가 잘해. 흔히 말해 정말 저기 땅바닥에 떨어진 돌도 10년 세월 빌면은 거기에도 신이 서린다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야. 신당에도 아무런 신의 기운이 없어요 지금.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응.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그럼 뭔가 사람이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무당을 하면은 돈을 쉽게 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손님 하나 잘 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떼돈 번다, 목돈 들어온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못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말은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문이 안 열렸다니까. 공수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쉽게 말해 신의 접신이 안 돼요. 그럼 본인도 제일 알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근데 미련을 남으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못 버리는 거지. 이 일이 쉽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엄동설 안에 정말 손끝에 동상 걸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지금 목소리가 왜 이런데. 물론 구슬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 이 추운 날 가가지고 지금 한파잖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산에 그 밧줄 잡고 올라가면서 눈살 다 흐리면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가 하다가 목이 나가고 감기가 걸리고 오한이 들고 동상이 걸리고 그러면서도 빌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영검이 치솟는 건데 그런 사람의 노력이 전혀 없어. 노력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신당이 텅 비죠. 일반인도 그냥 평범한 일반인도 대잡으라 그러면 되는 내려요.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조상을 섬기고 조상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단지 백지장 하나 차이야. 그러한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거거든. 무당이라고 특별한 뭐 능력이 있고 초능력자는 아니에요. 근데 남편분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도 허튼 신이 있고 참신이 있는데 이거를 잘 걸러서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애동 시절에는. 근데 이두저도 아니야 지금. 원래 진짜 참신은요. 허주라고 하잖아? 네. 너 이거 신당 잘못 모셨어? 그럼 허허실실 웃기밖에 안 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신이야? 그럼 짜증밖에 안 돼. 왜 자기네들은 재미난 놀이터잖아,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혼자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술이랑 마시고, 밤 되면. 아, 근데 웃긴다. 신당에서 별짓 다 하네. 네? 집 밖을 나가세요, 그분이? 신당 밖을? 몰라요. 그냥 앉아있다고 말은 하지. 제가 찾아가고 내놨어요. 몇 군데 옮겼거든요. 처음에 찾아가고 이랬는데 오래서 간데 신당까지도 아는 거예요. 제 눈에도. 근데 거기서 월세는 못 내니까 또 쫓겨나가지고 또 옮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양정인가 뭐 있다는데. 이게 밖에서 지금 선생님 여기 대기하시면서 제가 여기 사장님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사장님이랑 네. 나 엊그제 퇴송꽃 했어. 내가 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퇴송꽃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무당을 바로 잡아주는 거. 이 신을 다시 퇴송을 시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야, 진짜 웃긴다. 이거는 퇴송을 시켜야 돼요. 남편분은. 신이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조상이 엮여있는 꼴이고, 조상이 신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고, 제가 엊그저께 촬영을 몇 달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애동들 잘 들으시라고 이러면서.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빨리 접고 퇴송을 하는 것도 답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10년 넘게 접어보셨으니까 거의 15년 됐지 싶어요. 흔히 말해 사람이 지금 미련이 남아서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거지. 좋은 시절 있었어야지 미련 남죠. 그러니까 더 미련이 남는 거. 좋은 시절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두니까 자기도 앞이 안 보인대요 지금은. 사람도 안 오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올 때까지. 아니 사람이 와도 공수가 나와야 이 사람이 흔히 말해 이런 무동도 피라미드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입소문 어, 입소문으로 가고 네. 구술했던 사람들이 성부를 보니까 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네, 또 이 무당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얘가 얼마나 어, 이렇게 네. 성부를 봤으니까 소개해준 사람의 그 믿음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아예. 근데 본인이 왜 그만 못 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련이에요. 아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하는 척을 해야지 사람 구실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거든. 네. 이 사람은요 단순 노동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전혀 맥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노동하는 게 제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분을 무당을 시켜놨으니 무당을 하겠다고 해서 무당이 됐으니 더 힘들지. 무당은요 단순해야 돼요 선생님. 사람 생각이 끼면 안 돼요. 이런 걸 할 때. 집에 있는 돈이라도 안 건드렸으면 물어 먹고 살 텐데. 근데 아니야. 이게 진짜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무당이 되시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5년 전에 내리셨다고. 15년. 그때는 진짜 무당 정성기였거든요. 나는 그 시절 무당이니까. 전 애동이 아니에요. 그 시절 무당이. 그 시절은 돈도 흔했어. 누구한테 꼬였는지 모르잖아. 돈도 흔했어요. 그죠? 솔직히 그냥 무당 입장에서 보면 구타라고 하면 또 무당에 대한 충성도도 높았어. 손님들이 지금처럼 막 점쇼핑을 하고 사람을 무당을 막 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잘 본다고만 하면은 백두산 꼭대기라도 올라가던 시대였어. 그 시절에 못 불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때나 박수가. 있어요. 아니 구수 만약에 진짜 자기가 그게 있어요, 어머니. 솔직히, 이제 무당세를 잘 모르시잖아. 네. 말씀을 드리면, 내리꽃 한다고 다 잘 불리는 건 아니에요. 이 와중에, 흔히 말해 주 무당으로 빠지는 무당이 있고, 남의 일에 가서 같이 해주면서 청배로 빠지는 분들이 있고. 근데, 남편분은 지금, 이두저도 아니야. 불리는 무당도 아니고, 청배 무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기술이 있는 무당도 아니고, 고장이라도 잘 치거나 하다못해 국거리를 한 자락이라도 내가 잘 꺾을 수 있다 뭐 청을 할 수 있다 뭐 흔히 말해 이런 문서나 사설을 배웠다 이거라도 있으면은 무당이 맞다 내가 하겠어.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빨리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언제 한번 데리고 오세요 남편분을. 제 말 듣겠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난리 불어서 쳐야지 뭐.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거는 답 없어요. 이건 사람병이야. 사람병이에요. 저라도 좀 털어야 되는데. 내년... 근데 선생님은 2, 3월 때부터 문서 순 충분히 따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 사주팔자 그런 거 아 그랬잖아요. 내가 다 비우고 살라고. 일단 마음 비우고 살았어요. 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계속 그래 살아야 된다. 이거 더 깜깜하네. 아니면 제가 잘라 쓰든가. 근데 또 그거는 선생님 좀 마음이 안 돼. 어디 신당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술병을 막 진열을 해놔. 말이 돼 그게. 아빠가 문제지 지금. 가장이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서지.